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15페이지고요. 자, 공동 구분 관리, 예, 혼합 주택, 임대 주택. 자, 이제 예, 요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여기 이제 접근은 요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관리 방법이라고 해서 배웠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사업 주체 관리에서 예, 자치 위탁 관리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전환되는 절차를 보시면서 특징을 좀 배웠잖아요, 그죠? 요것도 관리 방법인데 이쪽 이야기하는 공동 구분 관리 요것도 관리 방법이죠. 이제 요것과의 비교. 요게 10회 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 공동 구분 관리는 잘 나오는 패턴은 아닙니다. 근데 워낙 올해 그 시설이 10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실무들 조금 그 관점에서 본다면 10회 때 나왔던 문제를 그냥 소홀히 볼 필요가 소홀히 봐서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요 공동 구분 관리 결국은 요걸 공부를 하시고 나서 요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거를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미리 말씀드렸고 공동 구분 관리 어떻게 하는 거냐? 자체는 뭐 어렵지 않지요. 묶어서 하는 걸 공동관리라고 그러고 나눠서 하는 관리를 구분관리라고 합니다. 얼마만큼 묶냐? 1500세대 이하로 묶어요. 단지수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단지 구분에 영향만 안 받으면 돼요. 그게 뭐였어요? 아까 제가 욕 비슷하게 했잖아요. 그죠? 예, 철고자 28. 예, 거기에 영향만 안 받으면 단지수는 관계없습니다. 자, 구분할 때는 최소 단위를 500세대 이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700세대짜리를 구분 관리하자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최소 500세대가 나와야 되니까 1000세대 넘는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 어은동에 있는 한빛아파트가 3144세대입니다. 제가 처음에 거기 하면서 예, 구분 관리 필요성을 조금은 느꼈어요. 처음에 관리 사무소를 제가 한 번에 못 갔어요. 한 3일 동안 다른 길로 가고 막 그랬어요. 그냥 자, 효율성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의무 관리 대상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좀 찾으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얘는 결정이 되고 나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고 또 사업 주체에도 통지를 해주고 뭐 이런 절차가 나오잖아요, 그죠? 얘는 이런 절차 필요 없어요. 그냥 시장 등에게 통보해주면 돼요. 우리 이렇게 해, 필요해서. 요게 차이입니다. 요 차이, 그죠? 요게 사실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요거를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15페이지에 공동 구분 관리 이렇게 나와요. 그 내용은 이렇게 내용을 읽어보시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올해 시험 관련해서는 혼합주택단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혼합주택. 단지 용어는 뭐 어렵잖아요.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 관리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이제 올해 화두고 이것도 예, 올해 태어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신생이에요. 예, 법이 새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출제된다 이렇게 보이죠. 근데 안타까운 게 알아도 어려워요. 예,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해놓고 나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제 내면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문제 구성력도 되고. 예. 자, 그래서 16페이지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혼합주택 단지 관리되어 있죠? 자, 혼합주택 단지가 분양주택하고 뭐하고요? 임대주택이죠.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 관리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띄워놓고 한번 볼게요. 분양주택단지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의사결정을 누가 해요? 어떤 의사결정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죠. 임대주택은 의사결정을 누가 해요? 왜 임차인 대표회의가 아니냐면 임대주택은 임차인 대표회의가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임차인 대표회의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는데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럼 못하게 해요. 그렇죠? 임대사업자가 합니다. 그러면 임차인 대표회의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만약에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이 됐다면 임차인 대표회의와 임차인 대표회의와 사전 협의를 한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개 같이 있다 이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안 됐다. 이렇게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미합의가 됐다. 그러면 면적 가지고 합니다. 미합의 시의 결정은 면적이에요. 근데 요 혼합주택 단지 관리를 할 때는 이렇게 1, 2, 3, 4, 5 요 항목을 좀 기억하고 출발해야 돼. 이게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16페이지에 공동 결정 사항에 1, 2, 3, 4, 5 돼 있죠? 1번은 관리 방법. 뭐 단순하게 보면 2번은 주택관리업자 관리업자 선정, 세 번째는 장기선 계획 수선 계획, 네 번째는 관리비 등, 다섯 번째는 장기선 충당금이에요. 자, 요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죠? 이해를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합의가 안 되면 면적이 어디가 크냐, 이것 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 보시면, 1호하고 2호, 1호하고 2호, 요겁니다. 1호하고 2호는, 2분의 1 이상이 아니고, 2분의 1 초과. 여기서 결정을 하고 3, 4, 5번은 3분의 2 이상이에요.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데가 합니다. 복잡하다 그랬어요. 어렵고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하고 또 예하고 결정하는 게 다릅니다. 자, 이걸 또 완벽하게 하셔야 나중에 또 단서에서 나오는 또 돈 얘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또 구분하는 게 또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거는 요렇게 결정. 그것도 이건 이상이면 얘도 이상이라고 하든가, 그냥 아예 과반수라고 하든가,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무튼 이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 법조문 자체가. 2분의 1 초과가 과반수죠? 그걸 그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결정이 안 돼서 미합의 결정하려고 보니까, 면적이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애매하게, 뭐, 딱딱 뭐 이렇게 애매한 경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은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복잡한데 뭐가 있냐면 16페이지 가만 보시면 이제 이게 원문이고 단서를 볼 거예요. 공동결정사항에 입주자 대표회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해야 된다.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별개이동으로 배치되는 등 구분관리가 가능한 경우로서 입주자 대표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 그렇죠? 그 이제 무슨 얘기냐면 또 요 얘기는 이제 단서인데요. 이제 요즘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여기 임대동 나머지는 분양동 예전의 스타일은 이랬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다 뭐 담을 치니 많이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사회적 문제가 있어서 요즘은 이렇게 안 하죠. 임대가 어디에 그냥 쿡쿡 밖에서 어딘지를 잘 몰라요. 임대가 재건축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요즘은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데는 누가 봐도 여기서 발생된 비용과 여기서 발생된 비용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별개 이동으로 배치되는 등 구분하여 관리가 가능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그쪽에서 알아서 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시겠죠? 그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항, 그쪽에서 알아서 하기로 한 사항. 근데 그거 전부 다는 또 아니죠? 뭐하고 뭐예요? 얘만. 돈 얘기만 따로따로 하라는 거예요. 이해를 확실하게, 왜냐면 아까 미위 합의시 결정은 또 1, 2만이잖아요. 또 이게 3, 4가 이렇게 묶였다, 저렇게 묶였다. 정말 복잡해요. 요거 신생인데 복잡하고, 그래서 내면 많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서를 먼저 공부하지 마시고, 요건 돈 얘기는 맨 마지막에 하시고, 요거 별도로 맨 마지막에 하시고, 일단은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데가 합의해서 하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엔 면적이다. 그래서 1, 2는 2분의 1초가, 3, 4, 5는 3분의 2. 그래서 이것도 2개니까 2개, 3개니까 3개.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연상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게 다 놓칩니다. 이렇게 하고, 이것도 뭐 여기서 안 되고 여기도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구분 뒤는 돈 얘기는 지네들이 알아서 해라. 지금 됐습니까? 예. 까다로워요. 예. 자, 어려운 고비 하나 또 넘겼습니다. 자, 17페이지 보시면 임대주택, 이제 임대주택 그 용어 돼 있고, 뭐 이제 법규에서도 한번 이제 찝는 부분인데, 이제 실무에서도 임대주택 문제가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간략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거기 보시면 의무관리 대상에 분양주택하고는 다르게 그 범위, 중간 부분의 범위 보시면 1, 2, 3 보시면 300승 중이죠. 뭐 150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와 분양은 의무관리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분양 같은 경우는 이제 150 승중지동,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치관리냐 위탁관리냐 이렇게 결정이 되죠. 임대는 어떻게 결정이 돼요? 300 승중이면서 자체관리냐 위탁관리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체관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체관리. 자, 우리 자치라고 하는 거, 자치라고 분양. 그 분양주택에 공동관리가 있었죠. 그죠? 임대주택도 공동관리가 있어요. 근데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공동관리가 다른 건 뭐냐면, 임대는 자체하는 경우만, 자체관리만 공동관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양은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임대는 거기 보시는 것처럼 자체 관리하는 경우, 임대주택 관리 밑에 임대주택 공동관리에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둘 이상의 임대 사업자가 동일한 시군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자체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할 수 있다. 자체 관리하는 경우. 예. 자, 그 다음에 혼합주택단지의 관리는 어떻게 해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같이 했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그죠? 이게 오래 생겼다. 그러면 요거 생기기 전에는 얼만큼 간단했느냐? 정말 간단했어요. 지난해까지는 같이 있는 경우는 임대주택이 아닌 방법에 따라 관리해라. 끝. 분양주택 하듯이 해라. 이렇게 됐었어요. 지난해까지는. 근데 올해는 좀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좀 까다로워요. 지난해 시험 볼 걸 그랬나요? 예. 막 이미 지난 거니까. 예. 요거 꼭 정리하셔야 돼요. 요거 실제로 문제에서 이렇게 내보면 정말 잘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주택관리업하고 주택임대관리업. 자, 이거 시험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주택관리업, 우리 위탁관리할 때 주택관리업자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 주택관리업 문제인데 이게 나와요. 나오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나오는 얘기만 나옵니다. 범위가 제한돼 있어요. 복잡하게 이거 팍 펴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기출 문제 정도만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나왔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자, 주택 임대 관리업은 두 가지 방향이에요. 하나는 지난해 두 문제 반이 나왔어요. 여기서 굉장한 겁니다. 주관식 하나, 객관식 하나, 지문이 별도에서 하나 더. 보통요 40문제 중에
하나 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 테마를 두 문제 반 할 정도로 굉장한 겁니다. 이게 지난해 정부에서 야심차게 만든 신상이에요. 홍보를 정말 너무 한 거지. 해도 지난해. 이게 뭐냐? 이게 뭘까요? 일단 그래서 이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문제 반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지난해 그냥 신상이니까 한번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보기엔 너무 약해. 아니, 너무 이게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올해도. 그래서 올해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만약 올해 나온다 그러면 좀 깊이 있게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하려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셔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임대주택 관리업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택 임대 관리업이잖아요. 그건 그냥 임대업입니다. 주택 임대업 관리가 안 들어가죠 거기는. 참 이게 그쵸? 이게 왜 새로 생긴 제도라서 이게 확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외국은 굉장히 이 제도가 활성화돼 있어요. 외국은.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대기업에서 이거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 하고 있어요. 돈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표현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여기에 임대라는 말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주택, 임대관리업. 임대가 두 번 들어가니까 한 번을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은 임대주택이 맞아요. 근데 하는 일이 뭐냐면 임대도 하고 관리도 한다 그 얘기예요. 관리는 뭐예요? 유지보수잖아요. 우리 잘 아는. 임대는 뭐예요? 임대로 받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임대료도 받고 유지보수도 해주는 거예요. 무슨 주택이? 임대주택.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도 하고 관리도 하는 업. 근데 두 번 나오니까 어감이 임대주택, 임대관리, 애매하니까 얘를 이렇게 지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임대주택 관리는 누가 하느냐? 그건 주택관리업자가 해요. 임대주택도 주택관리업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주택관리업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택관리업자가 다 하는 거고, 이거는 임대주택 임대관리업. 그래서 임대를 빼면 주택임대관리업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의미를 좀 파악을 하셨으면 이제 진도 나갈 수가 있어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 이거 유지보수야. 우리 늘 하는 거니까 잘 아니까 빼고, 임대료 징수를 내 책임하에서 받을 거냐, 아니면 난 계좌번호만 쏴주고 그걸로 입금시키시오라고 할 거냐. 이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집주인 계좌번호 주면서 야, 여기로 입금해요. 입금하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임대료를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주인을 줄 수도 있죠.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내가 받아서 내가 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다 받아서 주는 거. 이걸 자기 관리형이라 그래요. 그냥 계좌번호, 주인 계좌번호만 알려주는 거. 이걸 위탁 관리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깊이 있게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자기 관리형이 위험할까요? 위탁 관리형이 위험할까요? 만약에 이거 관리업자가 부도나거나 탁 어디로 튀어버리면 자기 관리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만 임대는 무조건 호라고 하니까 100호 이상을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등록을 해야 돼요. 얘는 좀 더 소랍니다. 300호 이상을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시장 등에게 등록하는 거예요. 요것도 왜 여긴 이거고 왜 여긴 이건지 아실 수 있겠죠. 그죠? 그게 사이즈가. 얘는 조금만 해도 등록을 하고 얘는 좀 더 커도 좀 괜찮다 그 얘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자본금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쪽이야. 자기 관리형이 2억이고 요건 1억이고 요건 두 명 있어야 되고 한 명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해 가시죠? 이거 하나만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 못해서 이렇게까지 해도 튈 수 있죠. 그죠? 부도 날 수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게 그래서 받는 임대로 3개월치 이거 미리 보증해라. 그렇죠? 이렇게 보증상품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없이 그냥 암기만 하시면 보증상품 위탁관리형에는 없어요. 뭐 계좌번호만 알려줬는데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보증할 것도 없죠. 그죠? 이해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나왔던 지문이 예. 몇 도. 또 기본적으로 써라. 또 위탁관리형과 자기관리형을 바꿔서 설명하고 뭐 이렇게 이제 너무 많이 냈죠. 여기서. 근데 요 보증상품까지는 깊이 들어가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자기관리형에서 보증상품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3개월까지 이제 연결을 칠 텐데. 자, 18페이지 보시면 주택임대관리업 볼 거예요. 등록신청에 자기가 100이고 위탁이 300인 거 이해하셨죠? 예, 그 다음에 2억, 1억, 예, 요거 이제 2명, 1명 정리했죠? 그 두 명 한 명은 하나는 변호사 쪽, 하나는 부동산 관련 분야 쪽 이렇게 해서 두 명 한 명이에요. 예. 그 다음에 기타 그러니까 1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보증 상품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거기 보시면 보증 상품은 위탁 관리형이에요, 자기 관리형이에요. 자기 관리형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밑에 네 번째 줄 1호 보시면 임대인의 권리 보증하기 위해서 임대료의 몇 개월 분요? 3개월 분. 그 임차인 권리 보증도 해야 되죠. 저 사람 내가 낸 거 가지고 튀었다. 아, 못 찾으셨어요? 예, 19페이지요. 19페이지에 예, 주택임대관리업자 란에 밑에 기타 보시면 보증상품 있습니다. 하단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보증상품은 자기관리형 1호에 임대인 권리 보증을 하기 위해서 임대료 3개월 분. 그죠? 또 임차인 권리보증도 해야 되죠. 나 냈는데 가지고 날랐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은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 보증금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거 갖고 튈 수 있으니까. 예, 요거 찾으실 수 있겠나요? 그죠? 요겁니다. 간단한 듯하지만 이거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출발하지 않으면 나중에 꼬이게 돼 있어요. 뭐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기 관리형, 위탁 관리형 구분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관리 업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뭐 이제 확인하겠지만 이제 매번 나오는 이야기가 등록 말소에서 그러니까 18페이지 보시면 등록 말소에서 must 말소가 있어요. must 말소. 그러니까 반드시 말소를 해야 되는 경우 1호와 7호입니다. 1호와 7호. 1호와 7호. 1호는 허위 부정하는 방법. 7호는 뭐예요? 3212. 3262. 3262이 아니라 3212.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받은 개월 수가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요거는 주택임대관리업이나 주택관리업이 똑같아요. 규정이 똑같습니다. 3212. 요거는. 그러니까 요건 이제 문제를 보시면, 요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부정하게 등록했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개월 수가 12개월을 초과하면 반드시 등록을 말소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호와 7호에 나옵니다. 1호와 7호에 나오. 우리 주택임대관리업은 1호와 6호에 나오죠. 1호와 6호. 그 이야기가 이제 매번 나오고 그다음 과징금. 과징금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예요. 영업정지 받아도 돈 내면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1일에 3만 원씩 깔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족도 평가가 나오죠. 주택관리 업자와 관련해서는. 예, 이것도 좀 정의를 하면, 주택관리 업자가 어떠냐라고 만족도를 평가하고 공개하는 문제가 나와요. 20페이지. 예, 공개. 근데 이 공개는 신중하게 해야 돼요. 만족도, 주택관리 업자가 만족도 평가했는데요. 야, 그거 뭐, 우리 A, B, C, D, 뭐, 좋음, 매우 좋음, 나쁨, 극히 나쁨,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겁나게 안 좋음 이거에다가 막 다 해가지고 공개를 해버리면 그 회사를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개를 할 때는 소수의 의견만으로 이루어진 건 절대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개 요건이 어떻게 돼요? 50세대 이상 최소 해야 되고 세대수의 10분의 1 이상은 해야 돼요. 그래야 공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다 공부를 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1000세대다. 그러면 100세대 이상 하면 공개하라는 거예요. 50세대 이상 하면 공개하라는 거예요. 1000세대라면.
두 개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100세대죠. 그럼 100세대 이상.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300세대다. 그러면 30세대예요? 50세대예요? 50세대.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놓으면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관리 방법과 관련해서 주택관리업자, 더 파생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관리할 거냐 이야기를 좀 해봐야죠. 누가 관리할 거냐. 자, 관리 방법 보셨고 이제 큰 테마로 보면 세 번째인데 주택관리사 제도 이렇게 자 여기에서는 우선 결격사유라는 걸 알아요. 핵심은 자산금입니다. 자산금이 자격취소 3년 금고 이상 실형받으면 2년 동안 주택관리사 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경력.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호 자격 취득한 자가 사가 될 수 있는 건 경력뿐이죠. 그래서 이 경력은 3년짜리하고 5년짜리 있는데 3년짜리 경력은 관리사무소장이에요. 나머지는 기타의 경력입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3년짜리 경력 이야기할 때 여기서 3년, 여기서 3년 이렇게 좀 달라요. 그래서 주택법령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데서는 500세대 미만에서 이건 이상이겠죠?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법에 의해서 주택과 주택의 건축물 동일 건축물로 지은 주상복합은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그러니까 달라요 이게. 그래서의 경력을 3년 갖추면 뭐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이걸 왜 구분했는지 구분의 실익이 전혀 없거든요. 사실 실무적으로 근데 구분을 해놨어 법은. 그러니까 뭐 그렇더라도 악법은 법 악법도 법이니까 그죠? 악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개념은 일단 다르다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처분이에요. 행정처분은 주택관리사 등도 행정처분 받고 주택관리업자도 행정처분 받고 주택임대관리업자 행정처분 받는데 주택관리업자나 임대관리업자까지 행정처분까지 할 필요 없고 주택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지난번 시험에서 주택관리사 등의 행정처분이 주관식으로 나왔었죠. 근데 이제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행정처분이 자격 취소 6가지 항목도 있지만 자격 정지도 세부적으로 6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요 자격 정지 항목은 한 번 했느냐, 두 번 했느냐, 세 번 했느냐에 따라서 또 기준이 틀려요. 기간이. 그래서 그 자격 정지 항목 6가지의 1, 2, 3차에 따른 자격정지 개월수를 주관식으로 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사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공부하고 하죠. 그러니까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제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아까 혼합주택 하다가 보니까 복잡해요. 근데 분명히 그거는 신상이고 어렵지만 나올 수 있고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안 하시면 안 돼요. 함은 거기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중요도에 따라 다르고 여기도 이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막연하게 이걸 어떻게 구분해? 여섯 가지를 1, 2, 3차 했는데 몇 개월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암기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정하게 자격증 취득했다. 그럼 그냥 없애죠. 그죠? 또 업무 관련해서 금고 이상 형 받으면 자격 취소됩니다. 이런 여섯 가지는 쉽게 알아요. 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했다든지 구분이 가는데
고의로 재산 피해를 미치고 중과실로 재산 피해를 미치고 이건 이제 몇 개월인지 몰라요. 1차, 2차, 3차 구분하면 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문제 나오기 전에도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갔어요. 그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 고금배 제거 중 고금배 고금리스는 불량배 고리대금업자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죠. 쉽게 돼요? 안 돼요. 제거하는 중입니다. 항상 ING예요. 예. 고의로 재산 피해를 미치고 업무 관련 금품 수수하고 보고할 때 사간 배치 기준을 위반하고 자료 제출 안 하고 자료 거부하고 뭐 조사 거부하고 중과실로 재산 피해를 입히고 이 얘기예요. 이건 그 내용이 그 밑에 이제 들어 있으니까 정리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1, 2, 3차를 구분하는데 1차. 근데 다행히 요 고리대금업자 고금배가 똑같아요. 요 중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띄어쓰기 하듯이 고금배는 1차 6개월이고요. 2차는 12개월이에요. 3차 24개월 했으면 좋겠지만 정지는 12개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셨죠? 자, 중과실은요. 1차가 얘 고의보단 중과실이 약하죠? 고의보단 중과실이 약하니까 얘보단 약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죠, 출발을. 2차 두 번이니까 이렇게 해야죠. 3차 12개월 하려고 그랬더니 얘하고 똑같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3차는 6개월로 이렇게 멈춰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건 자료 제출 거부, 조사, 검사 방해 이거예요. 근데 자료 제출 안 했다고 자격증 되면 너무 서운하죠. 예, 처음엔 경고를 해요.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이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료 제출 안 한 거와 거부한 거 어느 게 더 나빠요? 거부한 게 더 나쁘죠. 그건 두 배. 예의 두 배는 4개월인데 우리 할 때는 1, 2, 3, 6, 12 이런 숫자를 씁니다. 뭐 4, 9 이런 숫자는 안 써요.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죠. 중간식 나오든 해도 조금만 두 번만 하시면 돼요 라고 했는데 안 하신 분은 못 쓰죠. 근데 뭐 거의 하셨더라고 보니까 다 쓰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한 분이 있었어요.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느냐. 금고 이상형 2차에 얼마냐 그럼 12개월이요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중과실로 3차 얼마냐 6개월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 12개월 6개월 이렇게만 쓰시면 안 돼요. 행정처분은 자격 취소도 있고 정지도 있기 때문에 항상 행정처분은 그럼 자격정지 6개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격정지란 말을 안 쓰신 거예요. 중과실은 그럼 틀려요. 자, 어찌됐건 예. 지금 이제 처음 이걸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요거 의미도 있지만 예전에 전통적인 문제는 취소와 정지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전통적인 문제 아주 이제 13회 이전의 문제 쉬운 유형의 문제는 취소 사유냐 정지 사유냐 그거 할 때도 고금배 제거 중만 가지면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자, 예. 그래서 그 20페이지에 보시면 주택관리사 제도 있고요. 그 실무 경력이 나옵니다. 실무 경력 했을 때 그 1호, 1호에서 50, 500세대 미만, 50, 300세대 미만 차이셨나요? 요거? 요거 포인트 놓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예, 결격사유에서, 보시면 자산금이 3번이 금고 이상 실형입니다. 집행유예 아니고 네, 결격사유 2년 그 다음에 5호에 보시면 자격취소 3년 네, 자산금이죠. 자산금이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시면 행정처분 쭉 나와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맨 하단부에 개별 기준의 고금배 제거 중 주택관리사 등 이야기예요. 고금배 제거 중 나오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건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라서 조금 이렇게 보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 요 고는 뭐냐면 고
의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요. 요건 뭐냐? 중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그럼 어느 게 더 나빠요? 이건 나쁘죠. 그러니까 얘가 6개월이고 걔는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업무 관련해서 금품 수수한 거예요. 어느 분은 업무 관련 금품 수수하면 잘라야 되지 않냐고. 뭐 말소리지 않, 그거 아니에요. 아니고 취소되는 게 아니라 자격이 정지가 됩니다. 요거는 배치 기준 위반한 거예요. 보가 괜히 700세대에 가 있으면 이렇게 자격 정지 돼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예. 요거는 자료 제출을 안 한 경우예요. 제출을 안 한 경우고, 요거는 거부한 경우입니다. 그게 어느 게 나쁘냐면, 항상, 이제 나중에 벌칙에서도 이야기 할 텐데, 자료 제출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요걸 안 한 경우하고, 거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거부한 경우죠. 요렇게 이제 나뉘어져요. 이게 더 나쁜 경우죠? 그래서 나중에 벌칙으로도 이렇게 연결돼요. 얘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얘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죠? 이건 이제 나중에도 구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하지 말아야 될, 아니,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럼 제출을 안 한 거는 바빠서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칙 차이는 분명히 난다 그 얘기죠. 그렇다고 이게 중과실로 피해 미친 것만큼 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할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2개월 해야 되고, 얘는 1개월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 숫자가 조금만 생각하면 그 숫자밖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를 단순하게 이 숫자를 외우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가장 경미한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고, 그 다음에 중과실이고, 그 다음에 고의입니다. 그죠? 처음에 1차는 경고한다. 요것만 주의를 하시면, 그 다음은 그대로 두 배를 내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 보시면 벌칙 과태료가 나와요. 아까 했던 요 이야기인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벌칙 과태료는 한 문제가 꼭 나오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와, 이것까지 해야 되냐.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다 알고 있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이 벌칙 과태료는, 너무 이거 과중한 거 아니에요? 그랬죠. 여기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된다고. 지금 저하고 같이 한 내용 중에 문제 나온 건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해요? 아, 하시면 돼요. 자, 벌칙 과태료도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볼 거예요. 요 벌칙 과태료도. 제가 하라는 부분 하시면 돼요. 벌칙이 있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벌칙 10년 이상이 있고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어요. 3학년 3학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내력 구조부로 사람이 다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하주차장에 차 꺼내러 들어갔다가 그게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다친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경우 거의 없지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3학년 3학기는 다 리모델링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업자 선정하고 하는 거 리모델링. 그러니까 잘 나오지 않아요. 리모델링 할 때 이렇게 된다라고만 정리하시면 돼요. 2학년 2학기 이건 주택관리 업자 부정 등록하고 뭐 이런 거예요. 업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물어보지 않아요. 1학년 1학기 이건 많이 물어보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그것 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구태여 그렇게 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어미가 뭐라고 끝나냐면 한자 이렇게 끝나는 건 이렇게 됩니다. 이걸 제외하고는. 한자 이렇게 끝나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 볼게요. 2천만 원짜리가 제일 세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 딱 생겼는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자보수 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 허투루 쓴 거예요. 요게 제일 셉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보증금이 그러면 그리고 딸랑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문제 내기가 아주 좋아요. 주관식, 객관식, 뭐 다른 건 뭐
그리고 올해 새로 생기고 신상인데다가 나오기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보증금 그러면 장기 수선 충당금 다른 데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천만 원이에요. 근데 천만 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혹시 나오면 일천만 원 이렇게 하셔야 돼. 일이라고 쓰든가 그냥 이렇게 쓰든가. 자, 일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힘들어요. 요게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일곱 개가 이렇게 쫙 있어요.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걸 확실히 해 놓으셔야 나머지 것들이 다 교통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주로 뭐냐면 장기수선 충당금, 인수인계. 아까 1개월 이내 안 하면 1천만 원의 인수인계 얘기했었죠? 인수인계. 또 이번에 생긴 회계감사 부정하게 받는다든지 이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1천만 원. 예. 네,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수선하지 않아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 장기수선 충당금, 회계감사 두 가지, 또 인수인계. 예, 이러한 내용들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이거는 하지 하라고 하는데 못한 경우죠. 이거는 반대죠. 못했어요. 왜 바빠서 못했고 일부러 못했고 뭐 아무튼 못한 경우 여러가 있을 수 있는데 못한 경우 뭐 그냥 아니했죠. 이렇게 끝납니다. 아니한 자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실제 이제 문제를 풀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 용도 변경 등 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허가 사항이 있고 신고 사항이 있어요. 허가 사항은 이렇게 되고 한 자, 위반 한 자. 신고 사항도 위반 한 자예요. 위반 한 자, 아니한 자가 아니고 예외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허가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건. 허가보다 낮기 때문에. 요거 하나 예외를 빼고는 1년 이상 1천만 원의 벌금은 한 자. 500만 원의 과태료는 아니 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다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문제 나오면. 그러니까 조금만 적극성 가지고 하시면 돼. 그런데 정말 난 진짜 완벽하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 있는 1천만 원짜리만 딱 정리를 해놓으면, 이거는 뭐 주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거기 23페이지 맨 밑에 있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거를 노력합니다.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자보수 보증금은 요거 딸랑 하나예요. 예. 그 다음에 24페이지 500만 원의 과태료는 신고행위 행한 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아니한 자죠? 아니한 자. 자, 이렇게 해서 1단원의 이론이 끝난 거예요, 이론. 사실 이제 요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이제 풀 텐데요. 문제는 이제 기출문제가 있고 예상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기출문제는 이제 접근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사실 이 기출문제를 지금 이제 몇 년치 이렇게 모아놨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것도 나왔네, 저것도 나왔네, 그것도 나왔네 하지만 제가 이제 입체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아, 요땐 요 법이 새로 생기고 요건 요게 개정되고 그래서 나온 문제들이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올해 법이 새로 생겼거나 개정됐거나 제정됐거나 한 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난해도 95% 이상이 거기서 다 나온 겁니다. 이 법령 관련된 문제는 개정된 거. 그래서 기출 문제는 제정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옛날에 없던 거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만 푸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출문제는 아, 이 정도의 난이도고 아, 이때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아, 변형된 거 위주로 이제 정리하고 방향, 범위만 설정을 하고 이제 예상 문제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도 접근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식사하고 뵙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